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. 새가금한 손이 미끄러져 운전만 하루씩이었습니다. 여기가 구시장인데 이제 오지 않으니? 설마 이게 다야? 네 몸이나 약을 찾아! 우리를 마요 이생마. 제배 맞춰서 음식 빨리 새로 짤 거야. 그럼 그날의 소중한 백수로 죽이자니! 오늘 우리가 만드는 건 그저 음식이 아니라 대통령의 얼굴이다. 아내가 위해 눈물을 하니! 잡아! 그것은 불충을 넘어 반영이다! 혈기를 이기지 못한 대통령.